Good morning, Daniel. 성공과 가치 큐레이터 김영철입니다. 긍정만 기억하기, 맥락 기억. 사람은 기억을 재생할 때 컴퓨터와 달리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이용하여 기억을 재생합니다. 무엇인가를 기억해낼 때 당시 상황이나 환경, 비슷한 내용, 문맥 등을 가지고 기억을 재생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영화 제목이나 같이 공연한 배우 이름을 말해주면 배우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맥락 기억의 장점은 기억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락 기억은 자주 일어나는 것, 최근에 필요했던 것, 비슷한 상황에서 필요한 유효한 정보를 가장 빨리 기억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처럼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정보를 잘 기억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을 자주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맥락 기억이 행복하였음을 더 쉽게 찾아내고 그 행복 기억은 우리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자주 기억해낸다면 맥락 기억은 부정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끄집어냅니다.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인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는데 최소 48시간이 걸린다니 부정적인 것은 최대한 멀리 해야 합니다.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었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칭찬받던 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어린 시절 엄마 아빠와 지냈던 행복한 시간을 반추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대견한 눈길, 부부간의 사랑이 담긴 미소,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 등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기억이 저편에서 근처로 오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맥락 기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며 그 행복함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이겼다. 홍해를 가르고 포로된 너희를 구출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부정보다 긍정을 택하십시오. 긍정의 기억을 자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봅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긍정의 맥락 기억이 우리를 감싸 긍정의 일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성공과 가치연구소 굿모닝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아침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가치 큐레이터 김영철입니다.